식빵은 가장자리를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계란 넣고, 후추, 소금, 그리고 섞을게요. 식빵을 밀대 등으로 밀어주세요. 식빵에 치즈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세요. 식빵 끝에 계란물을 좀 발라주면 식빵이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요. 말아놓은 식빵을 계란물에 넣고 충분히 계란물을 입혀주세요. 계란물을 입힌 식빵을 빵가루에 올려 빵가루를 입혀주세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계란물을 올린 식빵 올릴게요. 식빵을 한 번씩 돌리고 중불로 불을 바꿔줄 거예요. 돌려가며 익혀주세요. 따를 때 되는데 일단은 반을 한번 싹 잘라서 여기 조금 잡아요. 오, 치즈가 쭉쭉. 이거 먹어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당겨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제가 높이 지금 들었거든요. 요 안에 이렇게 치즈가 사르르 있어요. 먹어볼게요. 겉은 바삭하고요. 속은 치즈가 사르르 녹는 맛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짜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제가 좋아하는 케찹 그리고 머스터드 소스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 오, 뒤에 치즈가 지금 쭉쭉 늘어나고 있어서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맛있게 만나요.